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달을 맞이해서 9월달에는 어떤 분들이 매매나 투자 또 거래 이런 쪽에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달 2022년 9월 양력 9월은 기유월입니다. 기유월은 계절적으로 가을이 가장 왕성하고 또 곡물을 수확하는 시기로 수확의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기죠. 날짜는 양력 9월 7일부터 9월 7일이 백로인데 9월 7일부터 10월 7일 한로전까지 약한 달간이 기유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백로는 절기상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어떤 분들이 유리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로가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월달 기유월은 백로인데 일단 처서와 추분 사이에는 24절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서와 추분 사이니까 일단 한달 동안 우리가 이제 24절기가 보면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절과 기로 나뉘는데 백로는 보통 양력 9월 9일 무렵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7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음력으로는 주로 8월 달이고요.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다. 그리고 천문학적으로도 태양이 환경 165도를 통과할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로 무렵에는 장마가 거의 끝납니다. 물론 가을 장마를 해서 10월 달까지도 장마가 가끔씩 시작이 되고 또 태풍도 오고 막 그러는데 장마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그리고 간혹 남쪽에서 불어오는 태풍이나 해일 이런 것 때문에 이때쯤이면 과일 같은 게막 낙수가 돼서 피해를 많이 볼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날씨는 우리나라 가을 날씨 중에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로가 지난 이후에 이제 서리가 내리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 논, 벼 같은 경우는 거의 이때쯤 수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벼는 늦어도 백로 전에 패어야 되고요. 서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불면 벼의 수확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백로가 지나서 여문나락은 결실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로는 가을에 가장 왕성한 시기고 수확의 시기고 날씨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유월 올해 이민년인데 이민년 기유월에 어떤 사주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나 매매 또 재산 증식 이런 쪽에 또 재물 운이 좋고 유리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주라는 것은 그날에 태어난 일간을 중심으로 나머지 일곱 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년으로 따지면 연월 일시를 갖고 있는데 이 일간의 기운이라는 것은 나의 주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머지 일곱 글자가 어떻게 서로 주고받는지 그게 결정이 되는데 오늘은 일단 자기가 태어난 날의 기운이 화의 기운, 즉 병과 정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이 기유월에는 어떤 쪽으로 유리한지 그런 쪽으로 살펴볼 거니까 본인이 태어난 날이 띠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뭐 호랑이 띠든 뱀 띠든 말 띠든 그 상관없이 일단 태어난 날 연월 일에 일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렇게 뭐 병정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을 위주로 해서 본다. 그래서 사주는 일간의 기운을 중심으로 나머지 일곱 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서로 생극재화가 되는가를 살피고 희기를 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른쪽에. 일단 생극재화라는 건 뭐냐면 생하고 극하고 또 제압하고 또 합해서 다른 기운으로 변하고 이 사주의 기운이 자기가 화의 기운이든 수의 기운이든 서로 어떻게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기운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똑같은 또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운을 좋아하고 어떤 기운을 꺼리는지 이걸 또 희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쁘리자, 꺼릴기자 이렇게 해서 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병정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기유월이 재물의 기운이 왕성한 달입니다. 그래서 투자라든지
거래라든지 매매 이런 쪽에 유리한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병정화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본인의 기운이 신약하냐 또 신강하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왼쪽에 사주의 명식이 있는데 보시면 이민년 올해 기유월 9월달이 기유월이고 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연과 월이 이렇게 태어나신 분도 있겠지만 그건 보는 게 아니고요. 일단 기유월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유월 이번 9월이 기유월이다 이것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본인이 병과 정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이 유라는 것은 일단 금의 기운이고 금의 기운은 병정 입장에서는 편재와 정재가 됩니다. 편재 정재라는 것은 일단 재물의 기운이고 또그 천간에 보면 기토가 있는데 기토는 식신 상관이 되겠죠. 병화 입장에선 상관이 되고 정화 입장에선 식신이 되는데 일단 병과 정의 기운을 따질 때 식신 상관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과 정 따진다고 하면 약간 정화 입장이 조금 유리하긴 해요. 왜냐하면 정화 같은 경우는 식신과 편재의 기운이기 때문에 병화보다는 조금 그릇의 크기는 조금 더클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날이 정화라 그러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신약과 신강을 좀 구분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태어난 날이 병날이나 정날, 병화나 정화가 갖고 있는 날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달이 사오미월, 특히 사나오월,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4월, 5월이고요. 우리가 임묘진 사오미 할 때도 사오월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전반적인 나머지 기운까지 보면 좀더 확실하게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태어난 달이 여름에 태어났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신강하기 때문에 신강할 때는 내가 먹을 파이가 적은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4명, 5명 있는데 피자가 한 조각이다. 그랬을 때그 피자를 재물이라고 본다고 하면 피자가 한 조각 있는 것보다는 한 판이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럼 그한 판이 바로 재물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병화와 정화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특히 비견이나 겁재, 그러니까 만세력 보면 비견, 겁재, 정인, 편인 이런 게 많아서 신강할 때는 기유월은 천간의 기토는 식신 상관이 되고 유금은 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식신생재, 식상생재가 돼서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번 달 병정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한테는 식상생재 기운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라든지 아니면 투자, 매매, 뭐 주식이 됐든 아니면 부동산이 됐던 또 자기가 하는 일, 이러한 기운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천지합일이 된다. 그럼 운이 더 크로스 돼서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는 정말 막 횡재소까지 생겨서 복권까지도 당첨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날의 일진과 시간까지 다 맞아야 좀더 확실하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어쨌든 병정화의 기운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신강할 때는 이번 달은 정말 유리하고 돈복도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의 계절과 딱 맞는 백로는 그런 달이다. 그렇게 보시고 힘내시고 아무튼 병정화의 기운을 갖고 계신 분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백로를 맞이해서 병정화의 기운을 갖고 있는 분들의 올한 달, 그러니까 2022년 9월 달한 달의 기운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